우수한 제품과 수출의 증진 그리고 고용 증대에 많이 이바지해온 전국 2만여 중소기업자 대표들이 모인 가운데 전국 중소기업자 대회가 서울 시민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우량업체에는 대통령 표창과 국무총리 표창장을 주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중소기업체의 외자 3,500만 달러와 내자 135억 원을 집중 방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표창을 받은 화창섬유는 지난 3년 동안 70여만 달러의 외화를 벌어들인 바 있으며 금년에는 100만 달러의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해외 시장에서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대한페인트 공업 주식회사는 동남아 각국에서 연간 20여만 달러의 수출고를 올린 외에 품질 좋은 국산품을 제조 판매함으로써 외화를 절약하는 데 힘써왔으며 또 여러 가지 발명 특허품을 만들어 국산품의 품질 향상에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